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. 헬로 에브리원, 안녕하세요. 시라입니다. 오늘은 부산 시민공원을 다녀왔습니다. 늘 가는 곳이지만 워낙 장소가 넓기 때문에 하루에 다 돌기는 힘들지만 오늘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. 바코드를 찍으면 선물을 준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즐겁게 출발 고고! 네, 이 영상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끝까지 가시면 더 재밌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기 애들 모래 노는 데도 있다. 모래 노는 데 저기 좀. 물고기 많지, 물고기.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들. 여기 센트럴팍 못지 않는데, 어? 반바지 말고 뛰면 센트럴팍인데. 봄전동의 음모일터를 복원했다고. 이 음물은 봄전동 돌술마을에서 4대째 거주하던 박규섭 씨 자택에 있던 것으로 120년 동안에 사용된 음물입니다. 120년 동안. 아, 저 음물. 나 이 음물 처음 본다. 그 강아지 아까 니한테 왜 안 켰는데? 이게 좀 좋아 보였나? 아니요,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가 봐.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 사진 찍는 거. 멍 말랐나 보다. 이게 스토리가 있는 우물이지. 마실 수는 없습니다. 옷도 예쁜 거 다 입고 다닌다 그치? 어, 드레스 같아.
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후 식사, 음식점, 카페에서 장미야 이게 드렸다 장미 장미 한 송이 장미 장미는 6월달에 많이 피지 장미는 아니고 마가렛레이 다 졌네 신기하네 동백나무 열매 열매가 이거 씨앗 아니가 꽃이 지고 난 달에 생겼으니까 씨앗 겸 열매 8시까지 하네. 여기 다 찍으세요.
타고 싶다, 그죠? 시민공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민공원은 서면역에서 하차하여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민공원 산책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서면 도타리, 서면 도타리입니다. 자, 우리는 오늘 시민공원으로 출발! 7,000원짜리 풍선 맛있던데.